네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영화 관련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 카네에서의 수상 소식과 뭐 범죄도시2 흥행 소식으로 지금 영화 산업들이 볕이 드는 모습인데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어, 이제 황금 연휴도 앞두고 있고 해서 영화주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2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극한 직업, 극한 직업까지 갈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명량은 넘사벽이고요. 명량은 넘사벽이고, 너무 많이 봐서. 극한 직업, 아니면은 그 밑단까지도 지금 도달 가능한 지금 추세로 가고 있죠. 거의 다 지금 황금 연휴 4일이 지나면, 천만 돌파는 달성되고, 지금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다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고요. 아무래도 15세를 받았기 때문에 왜 15세를 받았는지 의아해 하신 분도 굉장히 지금 많을 겁니다. 마동석 마블리가 웃기게 때려서 그런가. 근데 어쨌든 15세를 받아서 굉장히 큰 상황이죠. 이 지금 사실 뭐 청소년분들도 장첸 다들 솔직히 알고 있잖아요. 사실 18세긴 하지만 다들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대놓고 영화관에서 못 봤기 때문에 범죄도시 2는 다 보러 갔죠. 지금 학생들이 바글바글하던데 걸려 있는 영화는 다 범죄도시 2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다 교복 입고 입더, 입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 그걸 보고 있다는 얘기죠. 중학생 이상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범죄도시 2 650만 명 관객 돌파됐는데 코로나 일구 유행 이후에 관람객 650만 명 돌파한 건딱두 개밖에 없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755만 명, 범죄도시 2가 650만 명 돌파했습니다.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 후속편도 650만을 못 갔습니다. 지금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마블리가 결국 이터널스로 거기 편입을 해서 사실은 뭐, 그쵸? 이제 동등 성상에 섰죠? 어떻게 보면은 더 위, 위죠? 스파이더맨이나 닥터 스트레인지보다더위 세상에 몰래 살고 있었던. 어쨌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블 관련 지금 그 주인공들이 다들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뒤에 바로 범죄도시2,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왔지만, 그거보다 더,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2는 그, 대혼돈의 멀티 버스는 점점 스크린에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범죄도시2는 더 깔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요. 컨텐트리 중앙,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이 컨텐트리라는 회사가 지금 사명이 바뀌어가지고 검색해도 안 나오죠? 컨텐츠리 중앙으로 바뀌었습니다. 메가박스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인력을 많이 줄였죠, 메가박스가. 그 메가박스가 많이 줄이고 지금 키오스크로 다 대체를 해가지고 사실 불편한 점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팝콘을 사야 되는데 팝콘을 이제 그 직원분이 안 받아주세요. 직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키오스크에서 이제 영어 예매도 하고 팝콘을 뽑아야 되는데 앞에서 팝콘을 하나 고르는데 소 짠이 중 짠이 무슨 저기 뭔마시니 해가지고 앞에서 30분을 끌고 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팝콘 사이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른 데로 가려고 갈때 다른 데는 영화표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불편함은 있지만 그 직원이 없어져서 키오스크가 대체를 하면서 직원 인건비가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메가박스 운영하는 영화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범죄도시 2를 제작하고 배급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이 제작 배급사는 영화 한 편의 흥행에 따라서 거의 실적이 좌지우지 된다고 볼 수가 있, 있으니까. 범죄도시 2가 지금 최소 1,000 200만 명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 지금 이 속도면은. 그래서 지금 뭐 역대 박스 오피스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갈것 같고요. 일단. 그다음에 이제 3대 그 다음에 이제 3대그 엔터테인먼트사가 출격을 하죠. 지금 뭐, 뉴까지 하면 4대고, 원래 CJ 엔터테인먼트, 롯데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쇼박스까지 3대였고, 뉴가 이제 7번 방의 선물부터 시작해서 확, 팍팍 터뜨리면서 4대 엔터테인먼트사로 올라왔죠. 쇼박스의 비상선언이 7월 달에 개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송강호 씨가 최초로, 남자 배우 최초로 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이그또 작품성 있는 영화랑또 다르겠죠. 그 사실 칸영화제에서 수상한 거는 베이비박스에 관련된 거라 좀, 많은 사람들이 뭐 물론 사회적인 문제긴 하지만 사실은 그좀 암울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베이비 박스에 벌어진 아기에서 시작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좀 화끈한 걸 원하시니까 송강호 씨가 또 찍어놓은 게 있잖아요 비상선언이라고 여기엔 지금 주연이 뭐 이병헌, 송강호,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이 나오는데 다들 뭐 드라마 대상이니 뭐 영화상 송강호 씨, 전도연 씨는 칸을 한 번씩 받았잖아요 이게 다 지금. 나오기 때문에 대단하죠. 지금 순 제작비만 260억 원짜리입니다. 이런 거 때려 부시는 걸 해줘야죠. 그래서 쇼박스 비상선언이 지금 아마 범죄도시2를 바로 이어받을 영화고요. 그리고 29일 날칸 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의 브로커 두 개를 받았죠. 물론 한한 한 개는 감독이 일본 감독입니다. 근데 감독상하고 남우주연상을 동시에 수상한 거는 최초죠. 그리고 브로커는 2018년에 그고래에다 감독이라고 이미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가족으로 받으셨는데 처음으로 한국 영화를 찍으셨는데 이걸로 또 나무주 연상을 탄생시켰어요. 아까 말한 대로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에서 그 애기를 이제 그 버린 애기를 갖다가 이제 브로커로 나오는 그 송강호 씨가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 16년 동안 7번 초청 받으셨어요. 송강호 씨는 근데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두 개를 동시안 줍니다, 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작품 작품상을 받으면 나무주연이나 여우주연의 조연 주, 조연상을 안 줘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뭐 나무주연에 여우주연을 받으면 작품상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뤄졌죠 2006년에 봉준호 감독 괴물, 2009년에 박찬호 감독 박쥐, 2007년에 이창덕 감독 미량, 2009년에 기생충까지 지금 다 여기서 작품상 아니면은 뭐 밀양은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아버리고 그래서 계속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광호 씨가 남자 배우 최초로 수상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남자 배우도 수상의 그뭐 이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수현 씨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1987년 시바지로 베니스에서 수상한 이후에 계속 2007년 칸에서 전도연씨미량으로 받고 김민희 씨 2017년에 베를린에서 그러니까 베니스 칸 베를린 3대 영화제에서 여, 여우 주연상을 다한 번씩 받았어요, 한국 배우가. 근데 지금 남자 배우는 최초로 지금 칸에서 송강호 씨가 받은 거고요. 거기다가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 칸 이관왕이죠. 박찬욱 감독권은 또 작품상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두 영화가 다 투자 및 배급사가 다 CJ입니다. 그래서 네. CJ가 지금 이거 어쨌든 뭐. 지금 어 뭔가 뭐라고 있지? 도대체 CJ EN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맨날 저런데 근데 일단 어쨌든 보는 눈이라던가 이런 건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에 그 기생충도 CJ가 투자 배급을 했기 때문에 역시 문화 쪽에서는 CJ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6월 달에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번에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은 거랑 송강호 씨 나무 지원상 받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코 6월달에 지금 차례로 개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죄도시 2로 화끈하게 극장가를 달궜는데 이번엔또 작품성 있는 영화로 아, 그리고 또뭐 뭐, 송강호 씨를 보러 가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지만 사실 아이유 씨 그렇죠? 아이유 씨를 보러 간 시는 려 분도 지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강동원 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도 충족시켜주는 영화들이다. 물론 뭐 화려하고 뭐 이런 스토리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작품성 있는 영화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2019년부터 칸 수상작 세 편을 CJ ENM이 다투자 배급했죠. 이러니까 기생충, 헤어질 결심, 브로커까지.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는 지금 작품성과 흥행성을 다 잡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생충은 칸을 탄 다음에 바로 저기 기, 아카데미까지 타버렸기 때문에 작품성과 흥행성을 다 보장받았죠. 그리고 이제 7월달에 아주 또큰게 나옵니다. 뭐 이거 저도 뭐 명, 명절 때할 때마다 한 일곱 번 이상은 본것 같아요. 도둑들 맨날 하고 있죠. 이거 또 맨날 나오는데도 맨날 봐도 재밌어요. 그리고 암살 또 이정재 씨의 그 총알 박힌 그 연기. 패러디 엄청 많이 나오죠. 내가 왕이 될 생각은 관상이고, 암살, 관상 암살 패러디를 콜라보로 하는 게 지금 또 유행인데, 도둑들하고 암살이 둘다 천만에 갔어요. 근데 이 감독이 누굽니까? 최동훈 감독이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계 플러스 인을 개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 3대 엔터테인먼트 중에 롯데도, 롯데는 바로 명량이 지금 거의 넘사벽이죠. 이 극한 직업이 돌풍을 일으켰지만 명량은 다들 네번 다섯 번을 본 데다가 단체 관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학교니 뭐니 이런 데서 교육 뭐 한다고 해서 다 보러 갔습니다. 모든 학생이 다 봤어요.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데 후속편이 원래 3부작으로 기획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명량 명량 대첩을 그리, 그렸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의 여러 가지 대첩들이 있죠. 그 드디어 나옵니다. 바로 7월 달이에요. 후속작 한산대첩을 그린 한산용의 출연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사상 최고의 흥행작 명량의 후속편이 나오고요. 그리고 김한민 감독이 만든 것 중에 이순신 3부작인데 또 있죠. 노량해전이 또 있죠. 노량해전 죽음의 바다도 이미 지난해 촬영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순신 장군님의 3대 대첩을 그린 3부작 중에서 2부작이 지금 7월달 그리고 3부작도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올해 안 아니면 내년에 개봉 예정이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블록버스터들이 지금 대기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관에 취직 허용이 됐고, 거리 뛰어 앉기가 없어졌고, 거기다가 블록버스터들 미뤄졌던 게다 개봉을 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그, 물론 OTT를 계속 보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화, 영화관 표값을 올려가지고, 영화관 표값에다가 이제 취직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OTT를 본다. 근데 지금 사실 제가 봐도 분위기상, 아, 아무리, 그니까 그게 아주 심지가 굳은 사람 일부 제하고는 안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범죄도시 2 같은 걸 나는 끝까지, 끝까지 안보고나 그거 OTT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사람 빼고는 네. 지금 분위기 자체가 뭔가 들썩들썩이고, 이게 영화관을 뭔가 오랫동안 그 잠재웠던 그 향수를 맡아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가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단 이런 작품들이 일단 없었어요. 지금 아예 작품 걸린 게. 조조도, 조조 심야도 다 빼버렸고. 근데 지금 다 부활했죠. 조조 심야 생기고, 다 촘촘히 박혀있고, 시간? 지금 뭐볼 영화들 막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영화 쪽, 문화 쪽 컨텐츠가 굉장히 지금 강세를 띌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영화 산업에 진짜 온기가 돌고 있는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 외국이지만 넷플릭스의 어떤 이 하락이 보여주는 게 있죠. 넷플릭스가 아무리 뭐 러시아 사태로 러시아의 그 사람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그 부분만이 하락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결국 이렇게 빠진 거는 뭐 디즈니 플러스의 위협이라던가 뭐 아까 러시아 가입자가 빠져나갔다던가 뭐 계정을 줄여, 줄이고 뭐 공유를 금지하고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사실은 위드 코로나로 되면서 극장으로 나가거나 외출을 하기 때문에 덜 보는 게더 중요하죠. 그럼 반사적으로 이런 OTT가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그 반사적으로 이런 영화관 영화 관련주 아니면 영화 컨텐츠 회사들이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이 콘텐트리가 제이 콘텐트리 중앙으로. 바뀌어서 콘텐트리 중앙으로 바뀌었죠. 네. 근데 이 콘텐트리 중앙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CJCGV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가박스를 운영하는 콘텐트리, 콘텐트리, J 콘텐트리가 메가박스를 운영하니까 이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 요게 남았죠. 나머지 조그만 극장 운영하는 체인이 있긴 있는데 이세 개가 거의 장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메가박스를 갖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취식이 허용됐고 왜냐하면 취식의 영업익률이 50%에서 60% 사이라는 것은 지금 CJCGV나 메가박스에 다 나온 얘기잖아요. 영업표 값을 그렇게 올려도 마진율이 많지가 않은데 거기서 5 60%를 남겨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팝콘이랑 지금 소세지 같은 거 있죠. 거기서 5 60%를 남겨먹기 때문에 그게 크고요. 그 다음에 배급 부분이죠. 배급 부분에서 이제 저기가 나왔죠. 지금 범죄소 투가 흥행의 그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배급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 발생된다. 그래서 콘텐터리 콘텐터리 중앙이 메가박스라는 오프라인 플랫폼에다가 배그까지 성공을 하면서 좀 눈여겨 볼만하고요. 그리고 지금 3대그 저기 엔터테인먼트사 중에서는 쇼박스가 가장 기대해 볼만하죠. 왜냐면 지금 출연진이 굉장히 단탄한 탄한데다가 송강호 씨가 수적 저기 수상을 한 소식 때문에 비상선언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죠. 여름철에 딱 맞는 블록버스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쇼박스가 미리 살짝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CGV, CJCGV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1, 2 영화 체인인데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었죠. 지점이 폐쇄된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CJCGV도 여기에 이 CJ 엔터테인먼트 회사, CJCGV 체인을 갖고 있다는 그 장점을 활용해서 그런 CJ 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들을 CJ, CGV에 미리 깔거나 더 많은 상영관을 배정하면 거기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취식 부분은 똑같고요. 취식 부분에서 50% 이상의 영업이익이 마진이 발생됩니다. 그다음에 CJ ENM, CJ ENM이 지금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CJ ENM은 이 CJ, CGV처럼 영화산업에 100% 연동된다고 볼 수가 없는 엄청나게 많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CJ 오쇼핑도 여기 합류를 했기 때문에 커머스가 또 들어있고요. 네. 근데 CJ 오쇼핑 그 커머스 쪽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이 IPTV 플랫폼에서 좋은 번호를 배정해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수수료, 송출 수수료죠. 자릿세를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PTV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번호를 1번에서 1 0번대 사이를 배정해줬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데 CJ 오쇼핑이 그 좋은 자리를 배정받아서 자릿세를 물고라도 매출이 잘 나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비싼 자리세는 물고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아니면 배달의민족 요기요까지 이런 데서 전부 라이브 커머스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라이브 커머스로 다 빠져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을 굳이 안 보고 모바일 세대들이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다 라이브 커머스가 나오는데 힘들게 홈쇼핑을 채널 IPTV에서 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IPTV를 신청 안 하시는 MZ세대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c j d m 의그 부분에서 커머스 쪽에서 굉장히 압력이 있어서 컨텐츠 부분에서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투자 배급 부분, 컨텐츠 부분에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뭐, 뭐, 하단부에서 더 깨지는 것은 조금 방어가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쇼박스, 콘텐츠 리 중앙, CJ CGV는 직접적으로 지금 영화 산업의 부흥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좋은 편에 속하고요. CJ ENM은 워낙에 다양한 분야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커머스 쪽의 약세 이런 부분을 뭐 컨텐츠 쪽이한 번에 이 지금 영화 산업의 부흥으로. 어 지금 되돌리기에는 좀 힘든 기술적 모습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쇼박스와 컨텐츠리 중앙 그리고 CGA, CGV 영화 관련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